이야기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붙임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붙임줄이란 높이가 같은 음 사이를 연결해서 끊지 않고 소리 내도록 하는 활표로서 마디를 건너서 혹은 마디 안에서 사용되며 연결된 음들만큼 길이가 확장되어 연주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같은 마디 안에서 붙임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붙임줄이 있을 때에는 이 레는 원래 한 박, 이 레는 원래 2분의 1박이지만 붙임줄로 이어졌기 때문에 처음 친 레를 끊지 않고 여기에 있는 2분의 1박까지 그대로 끌고 가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박을 합친 2분의 3박을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디 안에서의 붙임줄은 각 박자에 따른 리듬 진행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디를 넘어서 사용되는 붙임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디 선을 사이에 두고도 붙임줄을 이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의 원박은 2분의 1박, 뒤에 있는 파의 원박도 2분의 1박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친 한 박이 연주되게 되는데요. 마디 선을 사이에 뒀다고 해서 중간에 끊는 것이 아니라 붙임줄로 연결됐기 때문에 마디 사이를 쉬지 않고 그대로 파를 이어서 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붙임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